2015년 대한민국 최저 시급은 5,580원. 밥 한 끼 먹으면 1시간 노동이 날아간다. 알바로 돈을 벌어본 학생이라면 밥을 사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누나가 많이 굶어요. 굶어요? 네, 많이 굶어요. 많이 굶잖아. 가끔 먹어요. 아, 네. 나 누나 내가 입장할 때부터 누나가 밥을 먹은 적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아, 내가 사줄게. 아니야. 눈물나게 그래. 그잖아. 굉장히. 나 요새는 근데 밥 좀 잘 챙겨 먹었어. 요새는. 밥 많이 굶는 거 봐요? 이랑 같이 동기거든요, 누나랑. 네. 근데 1학년 때는 저 누나를 약간 모르는 것도 있긴 했었는데 밥을 먹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때. 나가먹기 귀찮기도 하고 별로 돈도 아깝고. 민주 씨는 부모님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어왔다. 그런데 최근 민주 씨의 얼굴에 그늘이 생겼다. 알바 현장에서 당한 상처 때문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 물어본다고요? 네, 왜 그러냐. 발. 뭐라고 얘기해? 그냥 옛날에 알바하다 가상 입었다. 지난 2월 민주 씨는 한 커피 전문점에 출근한 첫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 근데 진짜 정말 아팠는데 솔직히 그 생사리에 그 뜨거운 거 끓고 있는 물이거든요. 정말 그걸 부었으면 안 아플 수가 없는데 딱 카운터를 보니까 줄이 서 있어요, 손님들은. 그래서 뭐 얼음 같은 거로 찜질할 새도 없이 그냥 주문을 받았어요. 아픈 거 참으면서. 그날 밤 12시까지 근무를 한 민주 씨는 퇴근한 후에야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민주 입장에서는 네가 온 지 한 달 만에 그렇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너가 손끝이 야물지가 않기 때문에 너를 고용하기가 불안한 거야, 민주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일을 또 썼다가 어떻게 무슨 일을 또 벌릴지 모르니까 너를 안 쓸라 하는 거야. 다쳐서 손목이 되었다는 애를 어떻게 계속 부려먹냐고. 민주 씨는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점주는 법률에 의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산재 처리마저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재 처리 너 들어온 지 하루 만에 일하고 다쳤는데 산재 처리 해달라고 나가고? 근데 그거는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일단은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은 네, 드리고 있어요. 네, 부탁은 드릴게요. 아니, 네가 와서 열흘 일한 것도 아니고 하루 일하고 와서 다친 거를 산재 처리해달라고 나보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사장님께서 돈을 주시거나 저한테 직접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사에 청구를 해가지고. 야, 너 보험사에 청구하면 내가 보험 수가가 얼마가 올라가는데. 보험 처리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 보험료가 활증이 돼. 네. 어? 아니, 내가
내가 여태까지 직원들 중에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는데 내가 너를 해달라면 내가 해줄 수 있어. 해줘야지. 해주는데 네.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한테 하루만에 일하고 그렇게 벌려놓고 가게 너 때문에 완전히 어? 애 다시 구해야 되고 지금 막 멘붕이 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네가 죄송한 마음이 우선이어야지 당당하게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 있냐고. 업주는 산재처리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재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점주는 산재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그러면 네가 산재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너 6개월 계약서 쓰고 우리 가게 일해. 그렇게 하면 너 내가 너 자를 이유 없어. 6개월 계약서 정확히 쓴다면. 네, 6개월 그러면 6개월 동안 일을 할 테니까 뭐 중간에 뭐 근데 아니 민준 생각을 해봐. 내가 6개월 동안 네가 우리 집에 일할 정도 돼야 너 하루만에 일한 거 산재 처리해달라 했는데 내가 6개월 정도 일한 할 애가 돼야 산재 처리를 해주지는 내가 너 병원비를 대주든지 할 거 아니야. 네. 나도 뭐가 남는 게 있어야지. 그럼 6개월 일을 하도록 계약서를 쓸 테니까 산재 처리 해줄 테니까 너 6개월 계약서 써. 6개월 안에 간두면 너 한 달씩 시급 못 받아가. 결국 민주 씨는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상태로 해고됐다. 그만두는 날 점주가 봉투 하나를 줬다고 한다. 그러고 되게 뭔가 많은 것을 해준다는 듯이 봉투를 하나 저한테 주길래 딱 그만둘 때 열어봤더니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비로 쓰래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결과적으로 그 돈은 이 돈 먹고 떨어져라로 준 거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때까지 정말 계속 소리 지르고 화내고 뭐 네가 어디서 막 이런 얘기 들었어도 정말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거든요. 너무 미워서. 근데 진짜 뭔가 막 아 이거 너무 슬픈데 아 죄송해요. 너무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이제 느껴가지고 결국에는 그 돈을 그냥 안 받겠다 하고 그냥 사장한테 다시 돌려주고 막 집에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해 치료를 미루는 바람에 손목에는 흉터가 생겼다. 그럼 그 사이 뭐 아무 처치를 못 하셨어요? 네. 뜨거우고 막 고통스러울 텐데. 네, 약도 없었고. 아휴, 지난 얘기긴 한데, 예, 좀 안타깝네요, 그냥. 예. 그때 조금 응급 처치를 좀 하시지 그랬었어요. 짧게는 3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 레이저 치료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로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으니까. 초기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다. 흉터 치료는 산재 처리마저 받기 어렵다고 한다. 가시려고? 좀 이따 언제 한번 보시게요. 돈이... 민주 씨는 본인이 직접 산재 신청을 해서 두 달 만에 산재 인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산재 처리 여부를 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사실관계가 명확하니까 그냥 산재 신청을 먼저 해라. 사업주의 확인 도장 이런 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업주 확인이 없는 상태로 산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거든요.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이렇게 화상을 당한 사실이 맞느냐. 사실 맞으면은 당연히 이제 산재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은 게 확인이 됐던 거고 그래서 산재로 인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근로기준법에는 산재 기간과 요양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산재 기간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절대로 해고할 수 없고
그 이후 30일까지도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인데 그건 무척 부도덕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때 점주는 민주 씨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민주 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커피 전문점 본사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와 부당 해고에 관해 가맹점의 일이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에서 가맹점들을 관리하되 가맹점은 별도의 다 개인의 사장님들이시니까 어떤 본사에서 명령권을 발동해서 어떤 명령권이라든지 그런 걸 발동을 해서 네. 무조건 해줘라고 사실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당 5,000원의 헐값에 얼마든지 부리는 존재. 사고라도 당하면 마음대로 내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민주 씨가 경험한 알바의 현실이었다.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는 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알바도 인간이다라는 걸. 되게 쓰고 버려지는 부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사장님들도 알바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24시간 일을 할 게 아니면. 근데 막 되게 값싸게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들로 알죠. 알바를 포함해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2015년 현재 약 209만 명. 전체 비정규직의 35%나 된다. 특히 알바만으로 살아가는 이른바 생계형 알바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5,580원인데 시급 5,000원 받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게 제가 원래 근무 시간이 4시부터 10시까지인데 10시를 넘게 일해도 당연히 돈을 안 주시고 나 50만 원 빌려서 돈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사정이 그렇게 어렵나라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또 달라고 하면 또 주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시급이다. 한 알바 업체의 설문조사에서 알바생 18%가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법으로 정해진 주 1회 유급 휴일 수당, 즉 주휴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업소가 많다고 한다. 실제 상황이 어떨까? 목격자 제작진은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낸 7개 업체에 구직 신청을 냈다. 법이 보장하는 최저 시급을 지키는지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봤다. 지금은 5,580원인데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적용하고요. 네. 지금은 5,580원으로 지금 최저 시급으로 지급 거예요. 아, 수습 기간에요? 아, 그리고 정식으로 일을 해도 일단은 시급으로 갈 겁니다. 5,580원. 네, 지금 최저 시급이 5,580원이거든요. 네. 원래는 수습 기간에는 최저 시급의 80%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네. 수습 있는 거 아니죠? 수습 때는 기본이 지금 5,580원입니다. 그렇죠. 이걸 90%만 받아요. 주휴 수당은 있어요? 주휴 수당이? 예. 주휴 수당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 5일 꽉 채워서 일하면은 결근 안 하고 지각 안 하고 하면은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근데 제가 주휴수당은 안 줘. 사실 편의점이 그렇게까지 좋고 완벽하게 진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면 마이너스. 일곱 업소 가운데 두 업소가 최저 시급을 지키지 않았다. 주휴 수당의 경우 다섯 업소가 지급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의 상담 사례 중에도 임금 체불과 주휴 수당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다고 한다. 대전의 한 치킨점. 알바 임금을 체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거의 처음이라 그러는데.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못 바꾸시니까 지금도 별로 좋진 않죠. 학생 입장에선 큰 돈이니까. 못 받은 돈이 60여만 원. 오늘 준다 내일 준다 미루던 업주는 이제 전화마저 받지 않는 상태다. 처음에는 엄마가 너네 너 알바비 언제 받냐고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사장님이 그러니까 자꾸 미뤄지니까 엄마한테는 그냥 받았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엄마 가게를 찾아갈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업소에서 일해온 박 씨 또한 6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학비에 보태기 위해 일을 악물고 번 돈이었다. 진짜 떼먹을 돈이 없어서 막 학생들 돈을 가져가나 이런 거 생각. 벼룩에 간을 떼먹지. 그런 생각. 박 씨는 마지막까지 가게에서 일을 했다. 그런데 업주는 폐업한다는 사실조차 박 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사장님 전화 들어요. 사장님 오늘 장사는 내가 얘기를 못했다고 이제 공사하니까 한 3일 뒤에 다시 오픈한다고 다시 전화 주겠다 이랬는데 3일 뒤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지나서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사장님이 지금 바쁘신가 보다 하고 해서 갔는데 여기 노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이래서 근데 사업주가 바뀌었대요. 치킨점은 노래방으로 바뀌었다. 가게를 다시 오픈하겠다며 알바생을 기다리게 한 업주는 행방을 감추었다. 현재 업주는 전화 연락이 끊긴 상태. 주변을 수소문해서 업주를 찾아보기로 했다. 예전에 그 노래방 있었기 전에. 그거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전에야 여기 근처에 살았는데 전문가 익산으로 간다고 했었어요. 제가 읽는 이거 팔아서. 익산이요? 아, 지방으로 그냥 간다는 얘기였는데. 업주가 살았다는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동과 호수를 몰라 이름 석자만 가지고 수소문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라는 사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겠는데. 어렵게 찾아간 아파트. 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다. 계세요? 관리실을 찾아가 봤다. 업주는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사 갔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사 갔다는 얘기도 들었어가지고 근데 아직 이게 바꾸지 않았으면은 이번에가 모르겠네. 여기 여기 안 있지 뭐. 관리 여기 있네요. 예. 네. 안 받아 이거 생전. 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요. 아예 안 받아. 여기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아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우리 맨날 꺼져 있으니까 우리가 못 찾아가지고. 아. 맨날 나와 계속 날라가는데. 네. 진짜. 형편이 어려운 듯. 관리비가 연체되어 단전 단수가 된 상태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뉴스타파라는 목격자들 제작팀의 박정대 PD라고 합니다. 임금이 지금 체불된 건이 좀 많이 있다고 들어서. 많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해요. 아 그러세요? 그게 뭐 큰 뭐 뉴스거리예요? 거기 뉴스타파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취재하고 날리게? 친구 아니야? 신고하라고. 그럼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저는 돈도 돈이지만 그냥 너무 괘씸해서 처벌받았으면 좋겠어.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게 너무, 그죠?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던 알바생이고 또 사장님이신데 근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게 저 너무 그게 가장 화나고 또 자기 자식들은 있으면서 남의 자식은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 들고. 지난 5월 박 씨와 김 씨 등 알바생들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 다행히 이제
연락이 오긴 왔어요. 아니야, 아니, 연락이 왔는데 얘기 자체가 너무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금. 아, 어떻게 다른데요? 일단 사장 입장에서는 네, 저희 여기 뭐 현금으로 줬는데 지금 사장 입장에서는 이틀친가? 네. 이틀친가를 이제 못 준 걸로 지금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현금 줬다는데 네. 이제 진영을 저희는 현금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한 달이라는 그 기간 동안 진영을 냈던 기간 동안은 받은 적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진정인 분이 피진정인이 그 서로 간에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해서 서로 간에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와서 대리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받고 나서도 형사처벌을 하겠냐고 이랬는데 전 처음에 한다고 했는데 근데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돈을 처음에 주려고 했어도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벌금만 내고 말지 안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매년 체불임금으로 신고되는 사례는 약 20만 건. 이 가운데 5만 건이 사법 처리된다. 그런데 처벌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라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업주가 많다고 한다.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체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가 좀 지치시나 봐요. 네, 그렇죠. 그냥 그 못 받을 때는 계속 맨날 하루마다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가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런 거 버린 돈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알바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존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다. 대학생 김용 씨는 알바를 내서 먹고 자고 학비까지 해결하는 이른바 생계형 알바생이다. 김영 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번다. 그 가운데 25만 원은 반값으로 나간다. 얇은 판자로 쪼개 만든 이 쪽방은 두 사람이 앉기에도 비좁은 공간이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만큼 더운 데다 방음이 되지 않아 이웃끼리 기침 소리마저 조심한다고 한다. 잠 잘 자요. 아, 잘 못 자요. 보시다시피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새벽 2시쯤에 잠들. 그래서 일부러 더 늦게 들어오라. 웬만하면 집에 안 자요. 그나마 이 쪽방이라도 있어 생활이 이루어진다. 방값을 내고 남는 돈 75만 원으로 통신비 5만 원, 식비 3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용돈 10만 원을 제외하면 15만 원이 남는다. 이 돈은 모아서 등록금을 낸다. 이 쪽방을 벗어나는 게 꿈이라는 김영 씨.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날이 밝기 무섭게 김영 씨의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이 쪽방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저축을 해야 한다. 김영 씨의 알바는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그의 일터는 서울의 한 백화점. 분식 코너에서 빵을 굽고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이 김영 씨의 일이다.
회장과 함께 손님들이 몰려든다. 이곳에서 정오까지 일을 하고 오후엔 학교에 가야 한다. 지금은 안 나와요. 최저시급이에요. 김 씨의 임금은 최저시급인 5,580원. 자신이 만든 샌드위치를 사 먹으려면 2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1시간을 꼬박 일해야 한다. 되게 낫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 시간 일해서 제가 만든 거 못 사먹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주유수당 이런 거는 잘 받고? 아니요, 주유수당 연장수당 못 받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걸 먹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만 저축은커녕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다. 법대로 주유수당, 연장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잃을까 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김영 씨는 현재 롯데호텔과 복직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서류는 지난해 김영 씨가 롯데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썼던 근로계약서다. 넉 달 동안 일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일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받았다. 총 4개월가량 실제로 일한 일수는 84일, 이제 뭐 휴무일 빼고 84일을 일했는데 84일 동안 이제 매일매일 근로계약서 두 장씩 썼죠. 이제 회사에 나가면 이제 하나는 이제 사용자 거, 하나는 근로자 거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두 장씩 썼는데 이걸 총 84일간 썼어요.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김영 씨는 호텔 직원들이 모두 특근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알바는 특근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 그는 호텔 인사부를 찾아가 취업 규칙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보여달랬더니 제가 이제 제 신분을 물어보더라고요. 뭐 인턴이냐, 뭐냐 했더니 아, 알바생입니다 했더니 아, 우린 알바생한테 그런 거 보여줄 의무 없다, 나가라 라고 들었어요. 그 다음 날 밤에 해보네. 네, 다음 날. 저 잘릴 이유가 있나요? 아니 잘리는 건 없어요. 아니야, 일단 일일이 적으니까. 어? 남자가 필요 없고 여자를 보내달라고 했다. 호텔 측이. 혹시 그건 혹시 뭐죠? 그러니까 그게 남자가 필요 없는 이유예요, 그럼?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닌 건 일단은 손님을 서빙하면서 보면은 그 여자가 좀 낫다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꼭 오래된 애를 먼저 자르죠? 이게 아니 그래도 그 어차 뭐 그래가지고 그래. 아니, 물론 어차피 좀 서운한 건 서운하겠지만 또 사람 또 사회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이번 큰 경험했다 생각하고 그럼 되지. 다른 데가 열심히 도움 되지 뭐. 해고 당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아 이거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 감정을 이제 어필을 했죠. 당시 이제 보편적인 반응은 아니 너 어차피 알바지 않냐, 일용직이지 않냐, 어차피 여기 아니어도 뭐 다른 알바 자리 많지 않냐 이런 식의 반응들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아니다, 이제 아무리 일용직이어도 똑같은 이제 근로자고 노동자고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보호를 받아야 된다. 김용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롯데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했다. 그렇게 3개월 넘게 매일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네가 있는 그 업무에 남자보다 여자 알바생이 더 적합하다라는 윗분들의 지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호텔에서 잘렸습니다. 김용 씨는 취업 규칙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일일 근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을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단위로 계속 근로 계약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일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일주일을 만근한 것이 맞느냐, 그것을 갖고 아마 쟁점이 될 거예요. 근데 84일을 쭉 일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일 근로계약서는 형식일 뿐 실제로는 김영 씨가 계속 고용된 노동자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자 롯데 호텔 측은 고액을 제시하며 김용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 한다. 취하를 하고 이 내용을 외부에, 그러니까 언론 등에 사회적 고발을 하지 않고 복직을 안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면은 너에게 당시 2천만 원의 금액을 주겠다. 물론 이제 그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저임금 당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더 잘 알죠. 당연히 큰 액수고 제가 당장 이 최저생계 삶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큰 금액인데 그래도 그 금액을 제시하셨을 때 흔들리진 않았어요. 롯데 측은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8일 법원은 롯데 측 손을 들어주었다. 김용 씨는 일일 계약한 아르바이트생이므로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였다.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적으로 맞는지 저희는 물어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내린 의견을 저희는 이제 존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이상의 뭐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 씨는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례를 되게 남기고 싶어요. 그냥 복직을 해서 지금도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나 인턴 제 또래들한테 부당한 대우에 이렇게 저항을 했고 당당히 이겼고 다시 돌아와서 난 지금도 당당히 일하고 있다라는 모습 보이고 싶어요. 노동자의 권리는 예외 없이 투쟁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학교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는 이가현 씨. 남들이 꿀같은 알바라고 부러워하지만 도서관 일에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연 씨가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는 동료 학생들을 상대로 근무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학생들 근무 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최근에 뭐 더 나빠진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 그거인 것 같아요. 가연 씨는 설문 결과를 근거로 대학 측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을 요청했다. 시디팀 근무자가 한 명씩 줄어들었고 학생들이 부담하는 업무가 좀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한 시간 근무하는 중에 이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나는 일하기 싫고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다 돈 받고 가고 싶은데 계속 일이 늘어난다로 보이는 거야 그냥. 편하건 뭐건 뭐 근무 조건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우리 팀은 어쩔 수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예산처에 가서도 한번 문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예산처에 어떤 자격으로? 학생 자격으로. 네, 그냥. 근로자 학생 자격으로. 네, 그냥. 상담은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보였다. 학교 측에 밉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수고했어. 오늘의 성과라면 학생들도 불만에 대해서 노동강도 늘어난 불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어떤 통보식으로 근무 여건을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선생님께 전달한 것. 가연 씨는 알바의 문제는 알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2년 전 가연 씨는 명동의 한 매장에서 일을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만큼의 근무 환경을 요구했다. 노동법 교육 같은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들은 대로 족족 가서 점장님 왜 우리는 휴게 시간 없어요? 점장님 왜 알바들은 밥 먹는 시간 안 줘요?
왜 우리는 주휴수당 없어요?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법이 정한 대로 처우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였지만 현장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였다. 너 오늘부터 4시간만 근무해 이러는 거예요. 원래 주말에 6시간씩 근무하는 거였는데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작성을 했거든요. 싫은데요. 저는 6시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면 너 창고 들어가서 마감 시간 때까지 나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뭐 나오면 뭐 죽여버린다 이랬나? 하여튼 되게 폭언을 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점장한테. 너 이런 거 갖고 너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나는 매장에 이러한 일을 다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 근데 너 자꾸 이런 거 얘기했으니 너 나오지 말래, 그냥. 10월 5일까지 하라면서요, 근데.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래요? 회사래. 가현 씨는 부당 해고라며 복직을 요구했다.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가현 씨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알바 노조는 업체 노사 교섭을 요구했다. 그 잘렸다고 해서 뭐 거기다 문제 제기를 하고 다시 복직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어쨌든 처음으로 그런 거를 만들어 본 거죠. 알바 노조와 업소는 협상 끝에 가현 씨의 복직과 근무 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그때는 정말 짜릿했죠. 나 혼자는 아니었죠. 어쨌건 이렇게 힘없는 사람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승리감이 좀 들었었어요. 2015년 5월, 가연 씨와 민주 씨 등 알바생들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저시급 1만 원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해결하는 순단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상향평준화하게 될 것입니다. 원문석이라는 그 분이 주장하신 것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이 너무 낮고 그리고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너무 많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사회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로 최저임금의 만 원까지 대폭 인상해서 생계 문제도 해결하고 일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 격론을 벌이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시급 1만 원을 제시했고 경제단체는 현행 5,58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 인상안을 제시했다. 반면 키를 쥔 새누리당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최저 시급 1만 원. 알바의 꿈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변화는 수면 아래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낮은 시급과 부당한 대우, 그리고 소모품으로서의 역할은 이제 거부하겠다는 알바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때문이다. 알바들의 삶. 시간이 있는 삶. 최저임금이 적으니까 알바를 하면서 먹고 살려면 좀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어. 그러면 내 행복은 없는 거야. 내 삶은 그냥 일하기 위한 삶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행복한 삶. 내가 막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버둥버둥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영화도 가끔 보고 커피도 좀 마시고 친구들이랑. 친구 생일에 좋은 선물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